우리 경제 대외 거래 최종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이익이 나긴 했지만 씀씀이가 커져 남는 게 많이 줄었는데요. 이 체감 경기마저 바닥을 헤매고 있어 경기 하락의 징후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임지희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1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달 만에 흑자로 돌아섰지만 흑자 규모는 1년 전 7분의 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봐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경상수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품수지 흑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90억 달러 줄었습니다. 수출이 23개월 만에 감소하며 기대에 못 미쳤는데 고유가에 나가는 돈은 늘었습니다. 운송수지 흑자가 크게 줄면서 서비스 수지는 3억 달러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본원 소득 수지가 그나마 흑자 기조를 유지했는데 현지법인 배당금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결국 그다지 만족스러운 흑자 구조는 아니었다는 평가입니다. 한은은 당분간 수출 둔화세가 이어져 경상수지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초 올해 연간 흑자 목표치인 370억 달러 달성도 불투명해졌습니다. 향후 우리 수출 흐름은 중국 방역 조치 완화, 글로벌 성장세 및 IT 경기 반등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상수지 흐름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내년은 더 걱정입니다. 고유가 같은 악재가 거치지 않는 가운데 수출과 내수 회복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신용경색 위기감이 커진 기업들이 투자를 줄여 성장 동력을 위축시킬 우려도 큽니다. 장기 불황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때인 겁니다. 경상수지가 악화되면 환율이 불안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나가면서 기업들이 외자를, 그러니까 외국에서 돈을 빌리는 금리 같은 게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도 어려워지는. 세계 경제 둔화로 수출 향방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내수 뒷받침 없이 경기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지희입니다.